중삼 모두가 좋아하는 삼미굴이여,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휘돌아 흐르는 남강은 무직한 충절과 예수의 고장 조상의 어를 남고 태어났네. 석양의 황홀한 노을이 내일 떠오를 태양을 기다리듯 끝은 또 다른 시작이며 시작 또한 끝의 완성이라. 오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님 사랑의 증표요 성도들의 끝없는 사랑이라. 정의와 진리를 벗삼아 불의를 타협할 줄 모르고 섬기고 베푸는 훈훈한 마음, 언제 불러도 좋은 이준삼 장로님, 성례동교회 가슴에 품고 성전 앞에 남몰래 흘린 눈물, 주님 부식이 안타까운 듯 주님도 때로는 함께 우셨죠. 교회를 섬기는 봉사와 헌신으로 서울 동남내 사랑으로 품고 총회를 섬기는 마음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동력으로, 평신도 교육대학원 이사장, 서울 동남로의 부노회장, 종해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회 위원장,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까지 153 운동 전력으로 질주하며 쭉쭉 뻗은 67가지 38송이 꽃 피우고 희망의 찬양 불렀네. 비바람 몰아치면 주님 바라보고 눈보라 휘날리면 찬송 부르며 한결같은 믿음과 헌신이 오늘 원로로 추대받으십니다. 이제 노송에 장엄한 모습되어 힘들고 지친 사람 모갈 때 사랑의 둥지 되고 쉼터 되어 영원한 예수 향기 날리소서. 장로님 행적과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슴에 오래오래 남아 우리 곁에 영원히 영원히 기억되게 하소서. 축하드립니다.